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28살의 남자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예지몽 현상 같은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신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던 파란색 트럭 한 대와 마주쳤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차라 그랬는지 그 트럭의 번호판을 유심히 봤습니다. 물론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차에 관심이 많았던 저였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호판을 보고 난 후 고개를 들어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트럭에는 검은색 양복에 새까만 선글라스를 착용한 성인 남자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 아저씨들은 저를 보더니 씩 하고 웃었습니다. 매우 기분 나쁜 미소였습니다.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트럭은 아무 일 없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이상한 아저씨들이네 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숨어서 장난치시는 줄 알고 엄마 엄마 하며 이방 저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정말 없었고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집 구석구석을 확인하다가 문득 베란다에서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엄마가 장난치는 것이길 바라며 베란다 문을 열고 엄마 하면서 베란다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베란다 바닥이 피가 흥건하다 못해 철퍽철퍽할 정도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서는 엄마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는 소리를 지르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베개 메어 이불까지 온통 땀과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엄마 옆에서 뜬 눈으로 있다 해가 뜰 때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학교에 갈 시간이라며 깨우는 엄마 목소리로 눈을 떴고 그날은 너무 학교에 가기 싫어 생떼를 썼습니다. 평소에 꿈을 잘 꾸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생생할 정도로 소름끼치는 꿈에서 깼는데도 트럭 번호판과 사람들까지 또렷하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무작정 떼를 쓰는 제 모습에 엄마는 결국 매를 드셨고 결국 전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 등교를 했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어젯밤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 하루종일 공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꿈에서 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집에 계시는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책가방을 싸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와중에 엄마가 입혀준 옷과 챙겨준 가방, 거기다 신발 주머니까지 모두 어젯밤 꿈속의 제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빠른 걸음으로 하교하며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쯤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서서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트럭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번호판 숫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게도 번호판 속 숫자들까지 일치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운전석을 바라본 저는 결국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새까만 선글라스까지 꿈에서 본 의상과 일치하는 남자 3명이 트럭에 타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꿈에서처럼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 생각이나 미친 듯이 집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꿈에서처럼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엄마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울먹거리며 방 이곳저곳 뒤지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확인하기 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양손 가득 장을 봐오신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아계시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며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한참 동안 괜찮다며 꼭 끌어안아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된 저는 역시 꿈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는 놀라 왜요 라는 말과 함께 거실에 있던 TV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또 한 번 풀렸습니다. TV에서는 한 살인사건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고 그 살인사건 장소는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동이었습니다. 이어 앵커는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을 했고 화면에는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파란색 트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무서운 사람들이 제 꿈속처럼 저희 집으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고 아찔합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축제를 보러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다. 축제를 즐겁게 보고 나서 다시 복귀하기 위하여 출발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보니 차 기름이 떨어져서 인근의 주유소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주유소는 시간이 늦어 문을 닫았고 다음날 아침이나 돼야지 주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연료도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변에 있는 오래된 리조트 건물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안내해준 4층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호텔에는 옛날 형태의 인터폰이 있었고 늦은 저녁 현관으로부터 울린 인터폰에 누구인가 인터폰을 받더니 허여멀건한 피부에 생머리 여자가 표정 변화 없이 있었고 우리는 무시했지만 새벽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인터폰이 울렸다. 우린 겨우 어렵게 잠이 든 다음날 어제의 일이 겁도 나고 기분도 나빴어서 리조트를 나가면서 프론트에 따져 물었다. 리조트 관리가 어떻게 되길래 밤새도록 외부에서 배를 누르고 이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리조트 매니저가 표정이 굳으면서 어제 야간에 신입 직원이 실수로 방을 준 것 같다며 403호방에서 묵으셨는데 오래전 옆방에서 한 부부가 다툼 끝에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데 겁먹은 아내는 403호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배를 계속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그렇게 아내는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403호방에서 벨이 울리게 되었고 그렇게 방은 폐쇄되었는데 신입 직원이 실수로 방을 내어준 것 같다며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패닉 상태였고 어제 인터폰에 비춰진 여자가 오래전 죽은 그 여자인가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버지의 친구분은 젊을 적 당시에 친구들과 함께 점을 보러 다녔다. 또 유난히도 점을 보고 사주 보러 다니는 걸 즐기셨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함께 용하다는 소문난 점집을 어렵게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점쟁이는 갑자기 너희들은 왜 30살의 명을 달리한다고 나오냐 하며 더 길게 살 수 있도록 부적을 쓰게 했다. 복채에 부적까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 친구분들은 괜찮다고 사양을 했고 아버지의 친구분만 주머니를 털어서 사셨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분들과 30대가 되었고 등산을 좋아하신 친구분과 그분의 친구분들은 함께 등산 모임에 가입하여 등산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버스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받고 이탈하여 절벽 밑으로 추락을 했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던 버스기사와 그 친구분만 유일한 생존자였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던 버스기사도 중상을 입었는데 반해 친구분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다고 한다. 그 친구분께서는 본인의 친구들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우울증과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은 50대 아버지 친구로서 건강하게 사신다고 한다. 과연 그때 무당이 준 부적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 아직도 수수께끼이다. 가위에 눌리던 한 여자가 겪은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녁 1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일을 마친 뒤 몸이 무척 고단했던 나는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었나 확인 후 안방으로 왔다. 애들은? 전부 자. 우리도 자자. 내일 출근해야지. 그래.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운 나는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 얕은 잠이 들었다. 부엌에서부터 정수기 버튼 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애들이 정수기로 장난치고 있나봐. 나가봐 한번. 아 왜? 아... 남편은 귀찮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슥 일어나더니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데? 애들 잘 자고 있던데 뭐. 이상하네. 소리가 들리던데. 피곤해서 그래. 잘못 들은 걸 거야. 얼른 자자. 나와 남편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얼마 안 가 다시 정수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았다. 나는 소리밖에 지울 수 없었다. 눈이 뻥 뚫린 여자아이가 있으며 정수기 버튼을 누르며 놀고 있었다.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걸려온 전화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후배의 겁에 질린 절규. 형! 제발 끊지 마봐. 제발 아무 말이나 해줘. 차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잘 안 치는 녀석이고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고 갑자기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바로 전화를 다시 했지만 받지 않으니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으니. 다행히도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야, 대체 무슨 일이야? 형, 그게...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있는 후배는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산 위쪽에 위치한지라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아파트 산길에 인도가 아닌 차도에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하물며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너무 놀라 뒤돌아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그 여자가 뒷좌석에서 앉아서 자기를 보면서 씩 웃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한테나 전화를 했던 거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윽고 후배는 앞만 쳐다보고는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주차장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차 시동도 끄지 않고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평소 잠을 잘 설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안방에서 손톱을 깎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셨었고 안방에는 어머니만 계셨었는데 어머니는 평소에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미신을 항상 얘기하시던 터라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손톱을 깎는 소리가 굉장히 오래 들리더라고요. 분명 시간상으로는 열 손톱을 다 깎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이죠. 그 소리가 계속 신경에 거슬려 잠을 못 자다가 물이라도 마시자는 생각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안방을 보니 어머니는 책상 밑에서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등을 돌린 채 손톱을 깎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거기서 뭐해? 안방에 가면서 물어보는데 문득 침대를 보니 어머니가 누워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일단 불을 켜보니 책상 밑에 있던 그 사람은 어느새 사라졌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엄마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시 끄고 자려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도 제 만화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만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